여기 제 앞에 손으로 만든 칼국수 면과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칼국수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 손으로 반죽해서 밀고 썰어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공장에서 기계를 사용해 반죽하고 뽑아낸 겁니다. 우선 두 개의 모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밀가루와 물, 소금만을 넣고 반죽한 손 칼국수의 면입니다. 굉장히 불규칙하죠? 직접 칼로 썰어서 그런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그리고 두께도 일정하지 않고 구불구불합니다. 제가 한번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잡아당기니까 길게 이렇게 늘어지죠? 그리고 표면이 그렇게 탱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렁물렁한데요. 다음은 공장에서 기계로 만들어낸 면입니다. 손으로 만든 것보다 길이와 두께가 일정하고 표면도 매끈매끈하고 윤기가 납니다. 실제로 만져보면 그런데요. 제가 한번 당겨볼까요? 약간 탱탱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손칼국수보다 힘이 느껴집니다. 같은 힘으로 당겼는데도 손칼국수보다 힘이 느껴집니다. 탄력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끈한 면을 가지고 저도 한번 손칼국수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당 주인이 했던 것처럼 이 홍두깨로 면을 살짝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모양이 어떻습니까? 원래 기계에서 뽑은 것보다는 약간 눌려있는 것 같죠? 이렇게 눌려진 칼국수 면을 손으로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지면 손 칼국수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으로 만든 칼국수 면과 기계로 뽑아낸 칼국수 면 차이는 어떨까요? 지금 제 옆에는 두 개의 칼국수가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이쪽이 손칼국수고요. 그리고 이쪽이 기계면으로 만든 칼국수입니다. 두 쪽 다 면이 잘 익은 것 같은데요. 먼저 손칼국수부터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잘 끓고 있습니다. 오히려 면발이 매끄럽지 않아서 입안에서 자연스럽게 감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식감도 그런대로 쫄깃하고요. 이번에는 기계면으로 만든 칼국수입니다. 미끈하죠? 제가 조금 전에 먹었던 것보다는 쫄깃한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입에서 감기는 정도는 표면이 너무 매끈하고 일정해서 이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손으로 만든 칼국수면은 하루가 지난 뒤엔 그 쫄깃함이 사라지고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식당과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칼국수면은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도록 공장에서 프로필렌 글리콜이라는 화학첨가물을 넣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또한 탱탱한 면발과 반질거리는 윤기를 위해서도 첨가물을 넣는 거고 말이죠.